아하. 우와, 이거 재규인데? 안녕하십니까. 제포르입니다. 재규 기억나? 기억나지. 옛날에 거의 극강의 카푸 시절을 달릴 때 내가 탔던 차. 4개월 타다가 못 버티겠다 하고 팔아버렸던 그 차. 오늘 이 차 보러 온 거야? 내가 이거 또 타면은 이제 안 되지. 또 카푸 시절로 넘어가자. 이거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자, 바로 나를 좀 커버해줘. 보호 좀 해줘.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레인지로버 진짜 최신형. 영상과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이제 실물로 드디어 여기 하남 스타필드 와가지고 처음 봐요. 저는 레인지로버를 탔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요? 얼마나 탔지? 한 달이요. 한 달 타다가 길가에 엔진 고장으로 퍼져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넘겨버렸는데, 그때 진짜 제가 학을 뗐어요. 야, 사람들이 레인지로버 타다가 많이 고장나고 AS 많이 받은 분들이 왜 학을 떼는지 알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바뀌어서 났다 그래요. 레인지로버를 탔던 입장에서 이제 오늘 다시 이 차를 보니까 다시 감회가 새롭네. 근데 너무 비싸요, 지르기에는. 이제는 가격이요 2억 밑이 없어요. 다 2억 이상. 거기에 아시겠지만 이제는 모든 모델이요 다 오토바이오그래피로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오토바이오그래피? 뭐야? 그래픽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트림인데 무조건 최상위 트림으로 나온 거, 최고 옵션으로. 이제는 막 고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옛날에 오토바이오그래피를 고르려면 최고 트림으로 올라가서 가격을 막 돈 얹혀주고 사고 그래야 됐거든. 디젤, 가솔린 딱 두 가지. 근데 원래 두 가지지. 뭐 가스차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레인지로버가 D350, 뭔지 알아요? D350 디젤, 6기통 디젤, 그리고 P530. 그거는 이제 8기통 가솔린인데 오늘 서 있는 차가 이제 P530, 8기통 모델이에요. 이제 8기통 디젤이 사라졌어요. 왜냐, 그게 가장 문제였거든. 봤잖아, 내가 탔던 차. 맨날 달달달 거리고 막 지그덕거리고 엔진이 막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렸어요. 잠깐만 해도 돼, 여기 와서? 응?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실내 잠깐 앉아봤거든요. 죽어요, 정말. 그리고 저처럼 레인지로 한 달 타본 사람들은 딱 알죠. 이야, 디테일이 장난 아니구나. 다 바뀌었구나. 제가 이제부터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누구세요? 저는 그 스타필드 하남 랜드로버의 네. 김도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스파디 기준으로는 네. 평균적으로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개월에서 1년이요? 네, 그리고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바디랑 금액 차이가 6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사실 네. 숏바디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롱바디는 일단 시작 스타트가 한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솔직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레인지로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은 신형 구형 구별 잘 못하죠?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러시고요. 실물 보시고 다 지금 계약하시는 분. 실물 보고? 저도 실물 보고 후덜덜했어요. 요거는 솔직히 여기 일하시니까 고장 안 납니다 하겠지만, 이거 요번 거 아예 좀 바뀌었나요? 일단 근데 사실 저희가 네. 문제가 많았던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LG랑 협업을 한 이후에 진짜요? 예를 들면 디펜더가 출시된 이후에 네.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문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릴이 좀 많이 이쪽으로 여기 바뀌었고, 다른 부분 디테일적으로 요거 바뀌었네 요거 바뀌었네 보지 않으면은 그냥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한 달 타보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살짝 디테일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쪽을 그렇다 블랙으로 크롬죽이기를 할 수 있다면서요? 네네, 섀도우 패키지라고 있는데요. 네. 네, 금액은 185만 원 추가하시면 뭐 그릴하고 이제 엠블럼 레터링이라든지 다 블랙으로 이렇게? 네네. 근데 이거 랩핑으로 하는 사람도 많겠다. 사실 근데 이 차량을 하실 때 그쵸? 랩핑보다는 다 순정으로 하시죠. 나만 랩핑 생각했나? 근데 이게 기본 휠인 거죠? 네, 22인치 기본 휠입니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여기서 옵션 네. 추가를 하면 네네. 1인치 업해서 23인치까지 더 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다 크램쉘로 돼가지고 다 뒤덮었네요, 아예. 이쪽 부분들 보면 파팅 라인도 하나도 없고 그대로 부드럽게 다 이어져 있어요, 하나로. 이게 5m짜리? 5m에서 이제 신형 같은 경우에는 5cm 길어진 이제 5m 5cm 이렇게. 그러면은 롱바디가 5.2m였죠? 5m 25cm입니다. 5m 25cm? 네. 나한테도 롱바디 가겠다. 왜냐면은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지금 5.3m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응이 되니까 별로 이제 길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차는 높고 넓다 보니까 살짝 길이가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보고 사라 그러면 전 롱바디 살 것 같아요. 왜냐, 이제 길이에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차 폭이 2m가 넘어요, 또. 차 길이 5m 넘지, 폭 2m 넘지. 폭 2m 넘으면은 거의 슈퍼카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 주차할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카니발도 잘 주차하니까 네. 카니발 생각하시면은 네네. 크게 문제 없이 주차 다 할 수 있습니다. SUV 최초로 후륜 조향이 들어갑니다. 무려 각도는 7.3도. 7.3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나 혹은 이제 S클래스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최대 네. 한 4도에서 5도 정도까지밖에 조향 안 되는데, 숏바디, 롱바디 저희 모두 상관없이 7.3도까지 조향이 되고요. 제가 유턴했을 때
너무 큰 감격을 했습니다. 아, 감동을 했다고? 유턴 하나의 감동? 정말 이 네. 큰 차가 이 3차선 도로가 꽉 차서 긁은 게 네. 2차선 반 만에 그냥 유턴을 해버렸다. 2차선 반 만에? 네. 아, 왜냐면요 이거 라이벌이 은근히 G박인하고 비교당하는 거 아니죠? 뭐 금액대가 겹쳐서 G박인이랑 비교하는데 솔직히 이 모델은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G박인도요 유턴하잖아요. 넣다 뺐다 기본 두세 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넣다 뺐다. 근데 뒤에 차들이 G박인이니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돌아라 이렇게. 골드 색상이 생각보다 이쁘네 이거. 이쪽에는 거의 다 완전 다 유리로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디필러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필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걸 이제 유리로 막아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쪽에? 그리고 예전 거 여기 뭐냐, 사이드 벤트는 제가 갖고 있던 구형 거의 상병, 막 최신형 병장 막 이렇게 줄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딱 두 줄로만 아예 바뀌었어요, 자석 모양으로. 근데 이게 좀 더 심플한 것 같고 이게 그 옵션이면 이것도 블랙으로 변하죠? 네, 맞습니다. 아, 요거까지 블랙? 네네. 그러면 블랙이 이거 블랙하면 아예 안 보이겠다. 거의 이제 블랙 하시는 분은 네. 코스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아. 그런 걸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옵션 고민 안 해도 돼요. 다 오토바이오그래피로 그냥 다 최상위 옵션으로 나와요. 다 제가 얘기했죠? 제일 많이 변한 부분. 요거는 레인지로버 모르는 분들도 좀 알겠다. 많이 변했다. 저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전기차로 나온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제 레인지로버 타면서 느낀 건데 앞모습은 되게 웅장해. 근데 엉덩이는 살짝 귀요미 느낌. 잠깐만, 제가 항상 트렁크 리뷰를 할 때 트렁크 연 다음에 이거를 온 힘을 다해서 막 이 러기지 스크린을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열리다 보니까 요게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요게 이제 뒤에까지 이거 그래도 몇 킬로까지 견뎌요? 300킬로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번 신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등받이 부분을 세워서 앉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 이거 방석 옵션이 또 넣을 수가 있어요? SV는 순정으로 차량 금액에 포함시켜서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아, 네.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아마 나중에 추후에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구매하는 방식으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구매를 또 따로 해야 돼요? 네네. 아, 뭐 싸제도 많이 나오겠네. 싸제가 아마 더 정신 질러보니까 싸제 사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62만원 추가를 하면 네. 이 트렁크 위쪽에 조명하고 스피커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 버튼류들도 막 대충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고 살짝 고급지게 만들어놨어요. 도시락이 올라오고 대신 뭔 짓을 한 거지? 오, 뭐야? 아, 이렇게 다 아예 자동으로 움직이는구나. 의자 폴딩이. 저같이 성격급한 사람들은 속 터져 죽어. 진짜 너무 이제 다 자동으로 변했네. 야, 씨, 내가 타던 레인지로버랑 너무 다른데? 와. 와, 이 팔기통의 느낌. 시동소리 들었어요? 우와, 이런 거? 이 엔진이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 BMW의 M5. 아, 그 엔진을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30만원짜리. 왜 BMW를 빌려줬어요? 이렇게? 아, 갖다 써요, 이렇게? 빌린 거 아니고, 저희가 원래도 그 전부터는 네. 이제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 엔진 썼는데 워낙 좋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저희가 가져다 쓰는 거죠. 요쪽에 불이 들어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뒤쪽에 후미등은 되게 얇은 게 좀 추세라서 그리고 좀 길게 쭉 이어진 이 느낌. 근데 뭔가 벨라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신형 나오는 모델들이 네. 벨라를 기점으로 아. 전부 다 이제 그런 스타일로 바뀌는 벨라 스타일로? 거라고. 아, 여기 배기구가 있어야 될 곳에 이제 안개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아, 실제 배기구는 더 밑에 있네. 근데 8기통 가솔린은 냄새도 좀 좋다. 생각보다 매운 냄새가 안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약간 실내 잠깐 앉아보고 내가 진짜 S 안 되겠네. 진짜 시트 느낌 느껴보자마자 이거 진짜 쇼파다. 이 정도로 느꼈거든요. 저희 집을 공개합니다. 따라라라따. 저 시트 두께 한번 봐봐요. 이 두께에서 이미 느껴지죠? 그리고 베이지 색깔 너무 이쁜데 실제 실내 색상은 어떤 색이 인기 많아요? 사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캐러레이라고 이제 브라운 시트가 거의 좀 압도적으로 좀 인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도어 쪽부터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요. 진짜 거의 가죽을 안 쓴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데 디테일 하나하나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 만져질 때 이 촉감까지도. 요게 보면 막 좋은 재질은 아니고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긴 한데 크롬으로 해가지고 좀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쇼파가 죽어요. 우리 집 쇼파보다 편해요. 어떻게 하지? 송피디? 이걸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그 가죽이 소가죽이 아니라 네. 송아지 가죽을 쓰고 있어서 네. 질감이 훨씬 좋아요. 요게 그럼 저번 레인지로버랑 또 바뀐 거예요? 그러한 같은 재질이기는 한데 훨씬 네. 더 이제 고급스럽게 들어갔죠. 아, 고급스럽게요? 네. 와, 대박. 진짜 편한데요, 이거? 저도 좀 등치가 있는 편인데 저보다 더 등치가 있는 분들도 이 시트에 몸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되게 넓고 편해요. 디자인을 뭐 얘기하기도 전에요. 그냥 이거 운전할 때 자체 절대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치? 진짜 편하지? 내가 또 오버하는 줄 알았지, 또. 또 리뷰한다고 오버하네 이런 줄 알았지. S클래스가 제가 착자감이 좋아서 승차감이 좋다 그랬잖아요. 착자감 1위는 요번에 바뀝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 화면 보시면은
이쪽이 다 바뀌었어요. 일단 이쪽에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든지 이쪽에 다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여요? 이런 것도 이쁘기는 한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좀 살짝 전기차스럽게 가는 걸 보니까 이 다음 모델은 레인지로버도 무조건 전기차로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얘도 이제 완전 최상위급 플래그십 이제 SUV잖아요. 얘 다음 이제 롤스로이스고 뭐 그 위에 살짝 벤틀리도 있겠다. 그래서 얘는 핸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화면 좀 많이 봤죠? 그냥 팀앱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 운전을 하다가 살짝 고개 까딱 돌리면 그냥 맵이 다 보여. 계기판에도 연동이 돼, 팀앱이.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 나오는 그 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팀앱이 계기판에서 나와. 저 HUD의 팀앱이 나오는 그냥 아예 내장이 된 차? 미쳤다. 이쪽에 이제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딱 빼서 하면은 파워, 세기. 요 이제 요 다이얼로 이제 다 모든 걸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코팅이 안 된 이런 실제 나무 느낌이 되게 고급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차키. 와, 차키가 너무 최신형인데요? 와. 와, 역사가 거의, 있는 차키죠. 네, 거의 미래지향적이에요. 저희는 역사를 접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진정한 인절미 아닌가. 네, 정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불이 나와요. 지퍼라이트. 이쪽에 이제 컵홀더가 들어있네요. 수납 공간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이쪽에, 여기 냉장고가 들어있네. 와, 여기 지금 시원해요. 엄청 차워. 손 한번 넣어봐요. 지지 한번 넣어봐. 진짜 내 말을 아예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뭐 얘기하잖아. 다 오바해서 아예 그냥 리뷰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차가워요. 이쪽에 그냥 냉장고처럼 차가운 음료 같은 거 넣어 다닐 수도 있고요. 와, 이렇게 하면 완전 강으로 되거든. 두 칸. 좋지, 여기. 이쪽도 최고급으로 해놨네요, 이것도. 아, 그럼요. 네, 이쪽에 이제 이거는 예전 레인지로부터 있던 고무 느낌. 그리고 이쪽에 열면은 이렇게 밑에 다시방. 이쪽에 열면 이것도 열려요, 이렇게. 딱 수납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요. 왜냐면 막상 조수석에 탄 사람들이 물건 놓을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조수석 사람들 물건 놔라. 차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 뒤에를. 근데 이때 이렇게 해줘서 주차를 하고.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오늘 처음 아니신 것 같아요. 방금 좀 많이 괜찮았어요. 아, 예. 와,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쪽에도 메모리 시트가 다 있네. 근데 요 나무 느낌이 진짜 좀 고급져요. 썬루프 조절이랑 하고 이제 문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워낙에 뒷좌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일단 숏바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앉아볼게요. 전 이 레그룸 보고 아, 역시 숏바디 좁다 했는데 막상 의자에 앉으니까 생각보다 여유 있어요. 진짜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요, 운전좌석은 얘가 S클래스보다 좋은 것 같고요, 뒷좌석은 거의 극급이에요. S580 뒤에 앉았을 때 느낌? 아, 그리고 디젤하고 그 가솔린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판매량이 많아요? 가솔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압도적이에요? 네. 아, 저 같아도 가솔린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더 빨리 받으시려면 네, 디젤로 하셔야 돼요. 디젤만 하면 빨리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 누운 거예요? 저는 여기 보고 되게 좁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요 시트 길이랑 이게 되게 크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트가 네, 좀 많이 뒤로 빠져 있는 상태라서 네, 좀 빼시면 더 넓게 타실 수가 있어요. 아, 롱바디하고의 기능적인 차이는 네, 이 허벅지 받침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 보셔서 알지만 저는 도시락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호텔식 도시락. 얘는 여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야. 이야, 이만하게. 아, 살짝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이 도시락 같은 경우는 좀 코스 요리 같은 느낌? 나는 빨리 다음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뭔지 알죠? 그래서 눌러서 얘기하잖아. 다음 거 빨리 주세요. 얘를 내리니까 애초에 그냥 4인승 같네요. 요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있긴 한데, 거의, 아니야, 승무공간이 또 있네. 요쪽에 또 있었네. 요쪽에서 이제 뒷좌석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다 있어요. 좌측에 컵 모양 누르시면 컵홀더가 나옵니다. 아, 진짜요? 이야, 이거 뜨거운 커피 손 디겠다. 빨리 놔야 되는데. 좀 최첨단이긴 한데 많이 느리긴 해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요게 컵홀더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요거는 그냥 내놓고 다니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뒷좌석에 이제 화면 요게 있는데, 제 A8도 아시겠지만 절대 쓰지 않아요. 이 화면을. 그냥 뭐 이렇게 꽂아서 애초에 저장을 해놓고, 영상을 틀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요 차에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놀랍지도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원래 썬루프는 있겠거니 싶은데요, 이 천장이 다 가죽으로 돼 있어요. 이쪽까지 다 가죽 처리를 해놨네요. 네. 그럼 만약에 브라운색을 고르면 이쪽도 다 브라운으로 네, 바뀌나요? 브라운 시트랑 같은 컬러로 천장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네, 블랙 헤드라이닝으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따로 내가 고를 네, 수가 있고요. 요쪽 뒤쪽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차는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여기 헤드레스트가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 편하네요. 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에 네. 안쪽에 이제 안 보이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어요. 와, 유튜브에서 바로 음악이 들려요? 네. 음악이 들린다기보다는 네. 휀다이에 저희가 마이크가 있는데 휀다이 마이크가 네.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헤드레스트에 들어오는 이런 잡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소프트 이렇게 하더라. 머리 진짜 편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지바겐도 드림카 중에 하나인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레인지 로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지바겐이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렇죠. 지바겐은 이제 유니크하지가 않죠. 아니 좀 흔해지긴 네. 했어요. 근데 이거 돌아다니면 대박이긴 하겠어요. 너무 좋다. 생각보다 승차감도 좋다 했는데 얘를 보니 갑자기 디펜더가 찝차가 되었어요. 와, 이거를 다른 채널에서도 또 그 BPD님도 이거 보더니 돈만 있다면 사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촬영하니까 저런 얘기 하나 보다 했거든. 아, 이게 와서 앉아보니까 그러네. 일단 2억이란 돈이 넘기 때문에 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사고 싶은 대로 롱바디에 가솔린 하면 2억 3천이거든요. 2억 3천. 우리나라 돈 많으신 분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다 계약을 하는 거야? 그 계약금 얼마죠? 계약금 500만 원입니다. 그쵸, 그쵸. 뭐. 카드도 가능하고. 아, 카드도 가능해? 몇 개월 할부까지요? 할부는 3개월까지는 못. 아, 믿죠. 3개월밖에 안 돼요? 60개월이 아니고요? 저희 채널은 60개월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 A8 가격에 1억을 더 줘야 되네. 이거 이렇게 조금이라도 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네. 뭐 나중에 이제 아, 개인적으로 저희 여기 하남 매장 오셔서 저 찾아주시면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아 그때 가서요? 네,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아 그거 아 있다고는 좀 말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여기 하남 스타필드 랜드로버 전시장에 오셔서 김두현 대리님한테 오시면은 이렇게 좀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이거 레인지 네. 스포츠는 언제 나와요? 한 올해 겨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가격 얼마 때 나올까요? 일단 예상 금액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요? 네. 왜냐면은 요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거든요. 송피디는요, 그 카이엔보다 이런 디자인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카이엔은 사실 이제 너무 흔하니까. 아, 또 랜드로버는 네. 포르쉐보다 위니까? 포르쉐는 랜드로버보다 미치고 뭐 벤츠도 아까 미치라고 했고 SUV에서는 네, 김대리님이 그런 네. 거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